감흥 백거이. 기룡 화복은 까닭이 있어 따라오는 것이니 단지 깊이 알아보되 근심하지는 마라. 불길이 윤택한 집을 태우기는 하여도 풍랑이 빈 배를 엎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네. 명예는 공적인 물건이니 많이 취하지 말 것이며 이득은 내 몸의 재앙이니 조금만 구함이 합당하리. 사람은 표주박과 달라 먹지 않기는 어려우나 대강 배부르면 일찌감치 그만 먹음이 마땅하네. 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미스님과 함께하는 벽화이야기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꿈은 산지기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과학자나 대통령 아니면 선생님 등의 직업을 꿈꾼 것에 비하면 좀 독특한 장래 희망이었는데요. 그때는 단순히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산지기 아저씨가 산불 때문에 못 올라가게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산에 올라가고 싶어서 산지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꿈을 이룬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출가를 하고 줄곧 산에만 살고 있으니까 산을 가꾸고 또 도량을 장엄하는 일이 곧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에는 시인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가 주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의미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시도 읽고 자작시도 써보며 나름대로는 낭만적인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변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 꿈을 향해 아름다운 도전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벽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한 스님이 나무 위에 앉아 계시고요. 간복을 입은 사람이 나무 아래에 서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자는 낙천이고 호는 치음선생 또는 향상거사로 불렸습니다. 그는 가난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두뇌가 명석하고 다섯 살 때부터 이미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백거이는 자신의 시를 풍류시, 한적시, 감상시, 그리고 잠률시 등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풍류시는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한적시는 욕망의 조절과 마음의 수양을 추구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감상시는 삶의 비애와 감상을 드러냄으로써 이해와 화해에 도달하려는 시들이고요. 잠률시는 그 이외의 시들로 특별히 그 내용을 분류하지 않은 시들입니다. 또한 백거이는 불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없을 정도로 지식이 아주 풍부했지만 자만심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만나 담론해서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주의 자사로 부임하게 된 백거이는 그곳에 도림선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백거이는 도대체 어떤 스님이길래 명성이 자자한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 도림선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림선사는 항상 높은 나무 위에 앉아서 수행을 했는데 마치 새가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조가선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백거이가 도림선사를 처음 만난 그날도 역시 도림선사는 나무 위에 앉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거이는 도림선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높은 나무 위에 앉아서 수행을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칫 실수해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치지 않겠습니까? 도림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저보다는 그쪽이 더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에 백거이는
저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고 명성이 높은데 불안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림 선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높은 벼슬과 명성의 자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고통과 상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자신의 아마심을 느낀 백거인은 도림 선사에게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부처님 가르침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도림 선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도 뻔한 대답을 들은 백거인은 껄껄 웃으며 도림선사에게 그걸 누가 모르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림선사는 3살 된 꼬마 아이도 아는 이야기지만 80세 된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깨달음을 얻은 백거인은 도림선사를 향해 예를 갖추었고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는 칠불통계계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백거이와 도림선사 이야기는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교가 가지는 세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불교는 종교적 측면으로 불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철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성제와 연기법, 중도 등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이해한 뒤에 실천이라고 하는 또 수행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교가 수행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만으로 끝이 난다면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또한 불교는 철학적 측면이든 아니면 종교적 측면이든 수행적 측면이든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그것도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열반이라고 하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벽화 이야기는 불교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실천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히는 것이 바로 불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해드린 벽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신행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